안녕하세요. 딩드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저희가 시간 왜곡 훈장을 받았잖아요. 14주년 기념으로 우편에서 쾌템을 받으면 시간 왜곡의 훈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로 시간 여행 상인들한테서 평판을 올려주는 아이템을 살 수 있어요. 지금이 불성이죠, 불성. 불타는, 맞나요? 시간 여행 던전 이벤트. 지금 불타는 성전 확장팩 시절의 옛 던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던 주간인데 이때 샤트라스의 시간 여행 상인한테 가면은 평판을 올려주는 아이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할까 하는데 제가 지금 그 평판 작업으로 구매할 탈 것은 네 평판 작업을 하는데 탈 것을 살 거예요. 세나리온 전투 히포그리프입니다. 세나리온 원정대 학고를 찍으면은 2000골드에 살 수 있거든요. 이 히포그리프도 참 이쁘죠. 솔직히 히포그리프는 다 이뻐요. 지금 저는 두 마리밖에 없긴 한데 구름날개 히포그리프는 파론티스 상자에서 얻은 거고 이것도 평판 상자에서 얻은 거죠. 기억 저편의 히포그리프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렸는데 그때 얻은 거고 나머지에 탈 것들도 상당히 이뻐요. 히포그리프 계열이. 그 중에 세나리온 전투 히포그리프를 오늘 얻어볼까 합니다. 우선은 불성 시던 주간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흔치 않은 기회라서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희 시청자분 중에 작세님이라고 계세요. 작세님이 댓글로 제보를 해주셔서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작세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우선은 캐릭터가 좀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접속하면 무조건 200개의 시간 왜곡의 훈장을 얻잖아요. 그거를 샤트라스로 가서 템을 바꾸고 한 캐릭터에 모아가지고 그렇게 평판을 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우선 14%고 제가 인간 캐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딩디링이랑 다른 부캐들을 가지고 샤트라스로 가서 평판을 올려준 아이템을 사는 것까지 시작을 해볼게요. 갑시다. 우선은 딩디링이야 만렙 캐릭터라서 얼마든지 달라란으로 간 다음에 샤트라스 포탈을 타거나 판다리아로 가서 샤트라스 포탈을 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조금 까다로워요. 우선 제가 보니까 오그리마에서 아웃랜드로 넘어가는 포탈이 어둠의 틈이랑 전기의 골짜기에 있는데 거기서 또 결국은 날타를 탈 수 있어야지 샤트라스까지 날아가겠더라고요. 여기가 전기의 골짜기, 아니 지혜의 골짜기네. 오그리마에서는 전기의 골짜기에서 또는 어둠의 틈에서 그 포탈을 탈 수 있더라고요. 여기 오두막같이 생긴 곳 2층에 지옥불 반도를 통하는 게 있죠. 포탈이 사용 가능한 캐릭은 포탈을 타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날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 테로카루 숲에 있는 샤트라스까지 그죠? 우선은 얘는 그냥 날타를 와이번을 타고 날아가면 돼요. 그죠? 뭘 도와드릴까요? 샤트라스까지 또 바로 뚫려 있고 대략 그 한 캐릭터가 평판을 한 2000점 정도 올릴 수 있대요. 학구까지 총 42,000점이 필요한데 한 캐릭으로 2,000점까지 올릴 수 있어서 21개의 캐릭이 필요하고 세나리온 원정대 이거거든요. 이게 약간 우호적이네. 캐릭터가 지금 저는 좀 이리저리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게 총 7개의 캐릭터가 있고 나머지는 쪼렙이고 그렇거든요. 평판 올리는 템은 계정 귀속이기 때문에 어느 캐릭이든 한 곳에 모아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 저 어저께 아라시 고원에서 재빠른 백색 랩터 얻었습니다, 여러분. 라이브에서 얻었으면은 짠 하고 자랑을 했을 텐데 혼자 돌다가 나와가지고 좀 뒤늦게 영상을 찍긴 했어요. 아무튼 요거 얻었다는 거 자랑하고. 자, 빛의 정원.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상인이 있을 건데 사람 많이 있는 곳 여긴 것 같고. 보름 후 시간여행 전문가 그 옆에 시간여행 상인 쿠프리가 있습니다. 쿠프리. 오, 여기서도 해, 금일, 용매, 고삐라고 날타를 팔고요. 이 검은 사원으로 가는 장난감을 샀어야 했는데 못 샀어요.
그거는 우선 없으니까 못 사. 우선은 샤타르 평판 훈장이 있고 스랄마가 있고 시간의 수호자가 있고 무역연합 아 세나리온의 원정대 이거겠죠? 세나리온 원정대 훈장이 500 올려주는데 50이에요. 이거를 몇 개 살 수 있지? 둘, 셋, 넷, 다섯 개 살 수 있어서 이게 2,500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많이 읽었어요. 이거를 우체통을 통해서 평판 작업하는 인기 디링한테 보내주면 되거든요. 인간 캐릭 우체통은 밖에 있으려나? 우체통. 아 뭔가 점술가 길드 여관. 성스러운 빛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럼 뭐 다 뭔데? 그러나 카이 크리스토를. 네. 다이오니사카. 은행에 가면은 있지 않을까? 굳이 은행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가까운 곳으로 돌아가서 잘 아무거나 써서 돌아가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바보 멍청이. 그래서 인기 디링 불타는 군단 훈장을 보내고 저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7개의 캐릭으로 외국계 훈장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자 아무튼 여기서 기념일 선물을 받고 오 얘는 외국 훈장이 많아요. 많이 모아뒀구나. 이거를 싹 쓸어서 써봐야지. 샤트라스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판다리아 영혼꽃 골짜기 호드는 두 달의 재단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는 7별의 재단이라고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 샤트라스 포탈을 2층에 오시면 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인 쿠프리한테 가서 세나리온 원정대의 훈장을 삽니다. 예를 눌러주는 여기서 예스를 눌러주는 거를 매크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겁니다. 쉬프트 이렇게 단축키 지정해놔서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자 우선은 돈 되는 대로 다 사보겠습니다. 자 총 21개나 샀어요. 엄청난데 21면은 보자 만 500 올릴 수 있나요? 만 500? 엄청나다.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인기 디링한테 보내줍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인기 디링 불타는 군단 다음에 나이트 본딩으로 접속해서 달라란이 있군요. 우체통 오 큰일 날 뻔했어. 반송되는 게 맞네. 아무튼 오랜만에 접속한 거니까 창고 꽉 찬 거 좀 이해해 주세요. 탈 것 도는 캐릭이라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기념일 선물을 받고 그다음에 샤트라스로 가서 달라란에서는 이 중앙의 포탈을 이용하면 되죠. 평판 올리시는 분 맞나 보다. 자, 세나리온 원정대 이거를 총 4개 살 수 있습니다. 4개 사니까 끝났죠. 인기 디링 불타는 군단 지금 총 아까 21개 4개 딩디링이 5개 그죠? 총 30개네 30개 해봤자 15,000이죠 15,000 자 양꾼은 제가 어제 접속해서 미리 받아뒀고 그래도 225개네요 자, 세나리온 원정대의 훈장 이것도 4개밖에 못 사네요. 인기 디링 원정대의 훈장 4개 보내요. 악사도 아 멍청이 퀘스트를 아니 받고 우편을 받고 왔어야지
아, 멍청이. 샤트라스에서 우체통 찾기 해보자. 아래 내려가면 있지 않을까? 우체통. 오, 바로 찾았다. 얘도 딱 200개 있네요. 부캐들은 거의 훈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 외국에 훈장을 주는 게 처음 아닌가요? 제 와우 이레인의 처음인데. 무슨 일 오셨죠? 사람 너무 많다. 자, 여기도 세나리온 원정대 4개의 사고, 인기 드링, 불타는 군단. 이것의 반복입니다. 반복이야. 우선은 받고 구하고 얼라이언스라서 여기는 7별의 재단입니다. 오! 630개나 있어! 얼드링 좀 했네. 야, 그러면은 신나게 구매를 해보죠. 야, 총 12개를 샀어요. 12개. 행운을 빌어요. 캐릭터 7개로 다 사보고 부족한 거를 신규 캐릭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인기 드링. 제가 듣기로는 불성 주간에 아까 그 상인이 검은 사원 가는 장난감도 판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야 되는데. 살 게 많은데요? 얘도 외국 훈장 하나도 없을 거야, 그죠? 아예 없어. 아, 또 템을 안 받고 왔네. 우선 나가서, 아, 여기 안쪽에 우체통이 있구나. 이제 찾았다. 사람들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 아, 저기 안에 우체통이 있는데 그냥 나간다 뭐 이러셨을 것 같은데 찾았습니다. 여기도 있었군. 우선 요거 먼저 받고, 그다음에 각종 제 부캐들이 보내온 훈장들을 취합을 해보죠. 자, 총 50개고 50개에 500씩이니까 25,000이고 얘도 딱 4개를 살 수 있고. 자, 한번 써보죠. 평판 인간 캐릭의 14% 평판 보너스에 54개 얼마나 오를지 한번 봅시다. 중립적이고요. 빵이죠, 빵. 한 개당 저는 620만큼 오르네요. 10% 플러스 14% 24%라서 500에 120이 오르는 건가? 그쵸? 혹시 여기도 매우 우호 때 살 수 있는 보너스 훈장 같은 게 있나? 엄청 큰데요? 620만큼 오르는 거 너무 큰 것 같아. 좋다는 말입니다. 매우 우호가 됐는데. 자, 다 올리니까는 매우 우호에서 12,480까지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죠. 8,520인데 나누기 제가 620만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총 13개 14개가 필요하네요. 13.7이니까. 자, 14개의 휘장을 사야 됩니다. 그거를 사는 게 앞으로의 미션이야. 여기까지 쉽잖아요, 그죠? 자, 14개의 휘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 공허F나 이런 다른 캐릭으로 한번 가볼까? 잠깐만요. 우선 하이자레 쪼랩 캐릭터. 이 캐릭은 레벨링 해서 요거 탈 거 사려고 여기다 대기를 시켜둔 건데, 우선은 우체통에서 순간 이동을. 쪼랩인데 배울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마법사. 마법사 지우까지 가야 되네. 아이고 아이고. 무슨 이런 것도 같이 제대로 못하냐? 아 참, 안 그래도 계속 낙사 너무 잘한다고 얘기 듣고 있는데 여기에 마법 상급자가 있다고? 순간이동 전문 마법사. 아, 샤트라스는 62레벨에 배울 수 있고 다르나서스, 아이언포지, 엑소다르, 테라모어까지만 배울 수 있구나. 그리고 법사 캐릭도 60레벨 이상이 아니면은 힘들다는 거네요, 그죠? 아우, 레벨링 좀 해둘걸. 하하, 어떡하지? 그러면은 마법사 탑 아닌데 레벨이 안 되어서 아웃랜드 못 가는데 샤트라스 포탈 열어주실 법사님 이렇게 부탁을 해봅시다. 부탁을 하면은 들어주실 분 없을까? 길 가는 법사님 아무나 좀 열어주세요. 아이 나 참 쪼랩입니다. 아직 38레벨이라 30 법사가 열어달라는 거 뭐야. 마법사의 마법사탑 아웃랜드 포탈 앞입니다. 이렇게 복사해야지. 노래 중상 데스위. 웃기긴 해. 그래서 내가 기계 설명한 건데 법사가 포탈 열어달라고. 좀 웃기긴 해도 못 여는 걸 어떡해요. 아직 쪼랩이라셔. 어, 여기 있다. 우와, 만세. 감사합니다. 만세. 최고. 감사. 잘 건. 감사해요. 사랑 한번 해드렸습니다. 성공했다. 법사인데 법사 포탈 열어달라고 하기 너무 좋다. 나 좀 웃긴 듯. 아, 날 수가 없어. 2층까지 올라가야 돼. 자, 어찌됐건 어찌됐건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 사고 내려가서 보내야지. 제가 총 아까 14개 필요하다고 했죠. 14개 인기 디링 불타는 군단 보내기. 자, 성공했다. 어찌되었건 성공했어요. 다시 스톰인드 보내놓고 다른 캐릭도 똑같은 방법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왔다. 윈드러너에 공예디링이 있고 자. 안녕히 가십시오. 자, 다시 한번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없나? 외침으로는 안 되나? 거기는 상업지구. 오! 오! 감사합니다. 오, 예. 어디 계시지? 야, 역시 와우저는 너무 친절하셔. 네, 어디 계시는 거지? 깜찍이 최구님. 아,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 감사. 하, 두 번째 성공. 야, 얼라이언스 여러분, 쪼랩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계속 열어주고 계세요. 너무 고맙다.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또 네 개를 사서 보내고. 네 개 샀죠? 조심해서 가세요. 긴말 주셔서 감사해요. 야, 요청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 감사하게도. 네네, 들어와세요.
뭔가 푸근한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인기 디링 불타는 군단. 자, 8개. 이제 6개만 더 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은 이제 호드인데 오그리만 있는 게 여기 높은 딩수리가 오그리만 있네요. 요거를 접속해서 되게 오랜만에 접속하나 봐. 자, 우선은 이걸 받고 오픈하고 우선 호드는 법사님을 제가 섭외할 수 있어요. 오시라고 해서 포탈을 열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퀴즈 맞추는 거 하나만 하고 가죠. 기다리는 동안. 반갑구만. 반가웠네. 자넨 누군가? 자, 아서스가 패배한 뒤 그의 뒤를 이어 리치 왕이 된 자는. 아서스가 패배한 뒤 볼바르 폴드라곤이지 않을까요? 폴드라곤 따님을 잠깐 아서스 이후잖아. 이후 그죠? 맞네요. 괜히 고민했어. 어서 오게. 자, 법사님 초빙했고요. 일단 샤트라스 열어주세요. 225개 왔습니다. 저쪽이죠?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세나리온 원장대. 하나, 둘, 셋, 넷. 안녕히 가세요. 여기 우체통으로 인기 디링한테 보냅니다. 됐어. 온 편지를 받아야겠죠? 우선은 12개인데 보니까는 지금 순례자의 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버프를 받으면 또 10%를 더 준대요. 몰랐는데. 그래서 순례자의 감사절을 받고 12개를 배우면 되지 않을까 지금 싶거든요. 그래서 대도시로 가서 여기도 대도시인데 맞네. 수다쟁이 고블린한테 말을 걸면 순례자의 감사절. 저희와 함께 순례자의 감사절을 즐겨보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의 여정과 좋은 운명을 돌아보고 친구들과 함께 풍부한 음식과 이야기를 나눠볼 때랍니다. 아, 결국 스톰윈드로 가야 되구나. 주요 대도시 근처에 있는 푸짐한 잔치상에 앉아 요리를 나누면서 멋진 순례자의 감사절 잔치를 함께 하실 수 있답니다. 전통적인 순례자의 감사절 음식 만드는 법 배우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레고리 테이블을 찾아보세요. 스톰윈드 성문 바로 외곽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도시에 고블린이, 수다쟁이 고블린이 느낌표가 떠 있다면은 이걸 받아서 오그리마나 스톰윈드로 가신 다음에 음식을 네 가지인가 먹으면은 한 시간짜리 버프를 준대요. 그게 10% 증가하는 버프라가지고 이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톰윈드. 자, 호드가 왔었어요. 호드가 왔었고 해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주 오네. 저는 성문 밖에 있는 그레고리 테이블을 찾아갈게요. 성문 밖으로. 오호. 여기. 오, 사람 많다. 뭘 원하시오? 자, 순례자의 감사절 음식을 또 봅시다. 그냥 이런 데 앉아서 먹으면 안 되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신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섯 가지 순례자의 감사절 음식이 있어요. 의자에 앉았을 때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드실 수도 있고 다른 의자에 있는 분께 넘길 수도 있죠. 음식 한 가지 충분히 드시면 각 음식에 따라 독특한 효과도 받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다섯 가지를 전부 다 드시면 나눔의 정신을 느끼실 거예요. 우선 듬뿍 먹는 게 중요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칠면조를
전달하지 말고 우선 다섯 그릇씩 먹으면 되네요. 다섯 그릇 먹으니까는 이렇게 체력 증가라든지 이런 게 뜨거든요. 그다음에 빵 범벅만 더 먹으면 되고 여기서는 빵 범벅 잔치 고구마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고구마를 고구마가 떨어졌나? 다른 의자로 가서 그러네 고구마 잔치를 좋았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음식을 오중첩으로 먹으니까는 나눔의 정신이란 버프가 생기면서 평판 획득량 10% 증가 1시간 지속 이렇게 돼 있죠. 의자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까먹지 말고 축하꾸러미 쓰고 그러면 인간 캐릭 10% 14주년 14% 또 10% 총 34%가 늘어나는 게 맞는 건데 자 평판을 먹어볼게요. 이제 지금 세나리오는 8000 어느 정도 남았어요. 670 정도 올라가는데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올려보죠. 되려나? 될까요?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헐. 오 마이 갓. 하나 부족. 와, 이거 지금 480 남았어요. 아이, 결국 하나 13개는 필요하구나. 하하, 하나를 어디선가 가지고 와야 할 것 같아요. 머시 중원딩으로 해볼까? 도전해. 샤트라스 포탈은 거기서 잘 열어주시더라고요. 상업지구. 여기서 탈 것을 타고 우선은 상업지구로 들어가서 분수대 이런 데 가서 우선은 우체통에서 아이템을 받고 혹시 샤트라스 열어주실 법사님 계시나요? 도와주실 분이 있을까? 분수대 앞입니다. 이곳저곳에 채팅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오오오오 열어주신다. 감사합니다. 감사. 열어주셨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셔틀러스로 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20레벨 꼴랑 20레벨인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와우는 아직 할만하구나. 하나만 사면 되겠죠. 어차피 과하게 사면 의미가 없어요. 이미 확고니까. 여기서 마지막 거를 인기디링한테 보내주면 되겠죠. 인기디링. 자 여기서 재접속했기 때문에 축하꾸러미 꼭 사용하고 자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얍. 오 확고 찍었다 확고 찍었다. 오 벌써 다섯 개 세력과 확고를 찍었네. 세나리온 원정대 확고. 우선은 탈 것을 사러 가야 돼요. 샤트라스 장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잠깐만 검색을. 장가르 습지대로 가야 되네요. 장가르 습지대 가가지고 거기 탈 것을 파는 병참 장교 페트리엔 스위프트 스피어 가 있다고 합니다. 세나리온 원정대 병참 장교 장가르 습지대. 아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네요. 여기로 가면 되는데 여긴가? 세나리온 야영지. 세나리온 야영지. 찾았다. 병참장교 페트리엔 스위프트 스피어 맞죠? 스위프트 스피어. 예 산다. 세나리온 전투 히포그리프. 1600밖에 안 한대요. 구입을 합니다. 없죠? 업적 뜬다. 자, 세나리오 전투 히포그리프를 배웁니다. 자, 저의 212번째 탈 것. 세나리온
야, 히포그리프 계열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옛날 기억 저편만 탔었는데. 이쁘다. 이런 거는 달라랑 가서 타던지 판다리아 가서 타야겠다. 그죠? 히히. 자, 히포그리프 계열이 다 비슷하듯이 사이즈 적당하고 그다지 뭐 멀미가 난다거나 그러지 않고 승차감이 아주 좋아요. 그죠? 승차감 나쁘지 않고 색이 또 이런 시원한 색과 보색 대비되는 주황빛이 돌아가지고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히포그리프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세나리온 전투 히포그리프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엄청 이쁘죠? 이쁘다. 자, 저는 이것저것 부탁하는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약 2시간? 좀 안 되게 1시간 반 걸렸네요. 녹화 시간 보니까 딱 1시간 반 걸렸고 신규 캐릭이 워낙에 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고 막 캐릭터가 여러 개 막 필요하진 않았어요. 모아둔 훈장이 조금 있어서 그나마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처음부터 순례자의 감사절 버프를 10% 받고 배웠으면은 훨씬 적게 들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이거를 나중에 검색해보고 알아가지고 그래서 14%에 인간 캐릭 10%에 그 다음에 순례자의 감사절 버프 10% 어차피 휘장들 다 훈장들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먹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충분하거든요. 그거 다 먹는데 10분도 안 걸릴 거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뭐 도전을 해보실 분들은 자기 부캐가 좀 있다 아니면은 오그리마나 스톰윈드 근처에서 만들 수 있는 캐릭터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맹 종족 중에는 마그하리 오크가 오그리마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가까운 것 같고 얼라이언스 쪽도 이제 검은 무쇠 드워프 스톰윈드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대도시로 갈 수 있는 캐릭터들은 생각해보면 여럿 있어요. 그 동부왕국 안에서 아이언포지, 노움, 드워프 이런 거 만들면은 지하철을 태워서라도 스톰윈드로 올 수 있으니까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여러 개 만드는 대로 훈장을 200개씩 주니까요. 얼마든지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캐릭을 만들어서 장난감도 좀 사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장난감 사러 가볼까? 잠깐만요. 장난감 좀 사러 가자. 어디까지 온 거야? 헐. 만들어 놓은 캐릭 아무거나. 환영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아래로 내려간 포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루이드입니다. 높은 산 드루이드. 만들어 두기만 한 거. 역시 소조. 타우렌 좋아합니다. 오그리마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뭐 어떻게든 가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죠? 신기하게도. 이거 받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안 보여드렸던 게 코기 고글이라는 장난감인데요. 그게 기가 막혀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오크의 어둠의 의회와 손을 잡았던 이교도 집단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참고로 나가즈와 마레즈 콜이 소속된 곳이었습니다. 비밀 결사단입니다. 아니네. 잘 가게. 하르코어의 짝은 로크나크입니다. 오, 맞췄어. 오보세. 반가웠네. 어서 오게. 여기에 지금 과조율된 코기 고글이라고 팔거든요. 요걸 사서 잘 가게. 배우고 이거죠. 네네. 우선 넣어놓고 여러분의 친구가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도와줍니다. 아무거나 써도 되나? 헐. 모든 것이 코기화되는
역사가 주파가 코기가 됐어요. 아, 여기 전부 코기야 됐네. 아, 코기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쓰는 순간 모든 NPC가 코기가 되는 거예요. 헐, 이거 꼭 봐야 돼. 같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좋아했구나. 모든 코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코기밖에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템입니다. 모든 게 코기예요. 뭐야, 여기 타고 있는 것도 코기야? 헐, 보세요. 새 위에 타고 있어. 아, 귀여워 죽겠네. 야, 짓기도 짓고. 아, 너무 귀엽다. 야, 세발차 영업사원까지 코기야.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또 가봐야죠. 대사관. 여러분, 대사관에 있는 수장들. 자, 실바나스 윈드러너 코기. 조금 강하게 생겼나요? 똑같은 것 같아. 아이트리그 코기. 너 왜 똥꼬를. 여군주 리아드린 코기. 바인블러드 후프 코기. 어, 귀여워. 무역왕 갤리 윅스 코기. 역시 무역왕답게 보물을 지키고 있네. 아, 나타노스 코기. 귀엽다. 어, 후오진의 수장까지 코기. 우리 귀여운 지파이어포우가 이렇게 코끼로 변했네요. 아, 로칸 코기. 재밌다.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안 사면 후회한다더니. 어, 뭐죠? 이거 빛나는 코기인데? 아니, 수다쟁이 타월에는 왜 이렇게 빛나고 이쁘죠? 잿불냥이 같은데 거. 귀엽다. 아, 냥이가 아니잖아. 뭐 코기가 빛나고 있어요. 불타오르는 코기야. 모든 게 다 코기다. 여기도 보면은 탈 것 위에 전투 탈 것 병참장교가 전투 탈 것 위에서 코기로 변신해 있어요. 어, 떨어졌나? 오, 막 공중부양하고 있고. 공격대원 브루크. 여기도 코기. 세상 재밌다. 아무튼 진짜 재밌네요. 이거 장난감 꼭 사세요. 장난감 보여드리느라 좀 길어졌는데 제가 영상을 너무 늦게 올려서 불성 시던 주간은 끝났는데 나중에 올 다른 시던 주간이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서 14주년 선물 시간 왜곡의 훈장이라도 신규 캐릭 만들어서 가득 받아두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또 쓸 수 있으니까요. 작업, 휘장 작업하는 거. 소금쟁이. 우선 평판이랑 이런 것들 다 10%니까는 평판 작업을 하는 소금쟁이라든지 빛의 군대나 뭐 미뤄졌던 군단 평판 작업이라든지 이것저것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히포 그리프 계열 드디어 3마리를 얻었고요. 다른 것도 꼭 얻어야지. 이것 좀 이쁜 것 같아요. 지맥 날개. 이거는 업적을 하면 되니까는. 자, 아무튼 세나리온 전투 히포그리프 멋있죠?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양한 탈 것 또는 재밌는 것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판다렌이 타니까는 히포그리프가 좀 큰 작은 느낌. 판다렌이 좀 크죠. 조금 그렇긴 한데 아니 괜찮아요. 노움이 타면은 히포그리프 계열이 되게 귀엽습니다. 노움 캐릭터 뭐 고블린이라든지 블러드 엘프, 엘프 종류, 인간 캐릭 뭐 다 추천드립니다. 판다렌이 좀 커요. 자, 여러분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4주년 받는 거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진짜 갈게요. 진짜 갑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